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김희영입니다. 자, 우리 간호직 공무원 또 보건진료직 공무원 준비하면서 지역사회 간호학을 그동안 이론을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일단 우리 지역사회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대강 설명을 드린 다음에 이제 문풀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 지역사회 개념 부분이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통 20문제 중에 한 6문제, 많이 잡으면 7문제까지. 그럼 개념 안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가느냐? 당연히 간호과정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간호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부터 다 한번 완벽히 한번 훑어볼 거고요. 간호과정에 대해서도 문제가 엄청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이제 간호이론. 간호이론 부분도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조금 문제가 어려워. 그럼 간호이론 문제가 조금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간호이론 쪽에서도 조금 소홀히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1차 보건의료에,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 양대산맥인 건강증진. 예. 그래서 특히 1차 보건의료는 조금 그 줄어들기 시작했고요. 건강증진 쪽은 조금 문제가 활성화되어 있죠. 이 중에서 헬스플랜 2020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이런 개념 문제만 보통 기본으로 5문제, 많으면 6, 뭐 7문제 정도 나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가 이제 역학 쪽이겠죠. 그래서 역학 쪽은 적게 나오면 3문제, 많게 나오면 4문제까지도 나옵니다. 그럼 역학에는 뭐가 있느냐,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민감도, 그 다음에 특이도 계산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귀속 위험비, 귀속 위험도, 이런 것들, 상대 위험도,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옵니다. 계산하는 거. 근데 이거는 절대로 틀리면 안 돼. 계산하는 거는 그만큼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계산하는 방법만 알면, 말 그대로 산수 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것도 당연히 틀리면 안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여기에 이제 감염병. 우리가 알고 있는 1병, 1군, 2군, 3군, 이 감염병에 대해서도 여기에 속하면, 요것까지 속한다고 하면 역학 문제가 꽤나 좀 양이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학은 요거를 빼 나머지는 좀 암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가족 간호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지역사회 쪽은 가족이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가족 간호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가족 간호에서는 가족 간호 이론이 있죠. 이론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또 하나가 사정도구가 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정도구는 아주 깊게 나와요. 그래서 사정도구 그리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가계도를 그리면서 다음에서 뭐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뭐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계도를 읽는 방법까지도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수적으로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가족 간호 같은 경우는 한 2문제 정도까지 나옵니다. 나머지 몽땅 한 문제 내지 2문제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됩니다. 하나가 이제 행정 쪽에, 간호행정 쪽에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 간호행정 하면은 제국은 나왔던 게 보통 한 문제 정도, 2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보수지불제도 나옵니다. 보수지불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거, 우리나라, 뭘까요? 행위별 습가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나오는데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행위별 습가제인데 내가 틀렸다, 그럼 아예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알아 맞춰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그래서 뭐 자유방향, 사회주의형, 사회보장형. 그래서 전달체계가 나오고, 당연히 자유방향이 좀 문제 자주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이거는 매번 나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엄청 많이 나오니까 이건 아예 법을 갖고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점점 법 쪽이 좀 많이 나옵니다. 법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는 법을 따로 특별히 관리해서 그 단원을 만들어서 가르쳐 드리지는 않지만 법 얘기가 많이 나와서요. 법 쪽을 잠깐만 훑어보시면요. 법에서는 대부분 의료법 좀 틈틈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근데 법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역보건법. 엄청 많이 나오겠죠. 왜? 지역보건법 안에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서 있는 거 아시죠? 하위 상단식의 계획서. 이게 좀 시험에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나오고, 또 보건소의 설치 기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지역보건법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예 법 자체를 갖고 와서 아예 법을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이 국민건강증진법.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은
태어난 것도 같은 해에 태어났지요. 95년에 태어나서 그런지 시험 문제가 약 쪽이 양대 산맥 쪽입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나오니까 이것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거 외에 모자보건법도 수월치 않게 나옵니다. 모자보건법이 벌써 두 번인가 세 번인가 나왔었어요. 그것도 아주 쉬운 게 아니라 조금 까탈스러운 거. 그렇죠? 그래서 꼭 다 알아야 되는 것들, 다 외워야 되는 것들이 좀 나와서 이게 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그래도 모자보건법은 다는 아니고 일부분만 가지고 와서 한번 공부를 해볼까 하는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한두 문제 정도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경향을 위해서 우리는 그동안 뭘 준비했냐면 이론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론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출문제 풀이 들어갔습니다. 갈 겁니다.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으로 하는 게 우리가 단원별. 그 다음이 모의고사. 이렇게 접근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론은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 되나 이런 걸 꼭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3개월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3개월은 기본이에요. 그렇죠? 그럼 3개월 기본으로 해가지고 시험 보면 어떻게 된다? 그냥 기본만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국, 이론은 조금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끊임없이 하세요. 시험 보러, 내일 시험 보러 가. 오늘 저녁까지 계속 이론을 손에서 놓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도 이론을 봅니다. 지금도 책 찾아보고 내가 혹시 못 읽었던 놓친 부분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론은 끊임없이 항상 손에 들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요 세 개 기출문제 단어별 모의고사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어디냐면 기출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기출문제 풀면 이거 해볼만 한데 나 어느 정도 실력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갖고 시험장에 가시면 몇 문제는 맞는다? 18문제는 맞는다. 그렇죠? 그럼 18문제만 맞고 합격할 수 있나요? 아니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치? 그래서 기출문제는 무지무지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게 점점 다 깊게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여러분 중에 또 그런 분 있어요. 기출문제만 막 열심히 공부하면 대부분 거기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국시는 그래요. 근데 여긴 국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출문제가 전혀 뜬금없는 것들이 이렇게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그 분야는 그 분야인데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가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문제 푸는 이유는 뭔데, 기출문제 풀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립하자는 이유에서 제가 기출문제를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유임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일단 유임의 양이 엄청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4주 동안 제가 유임을 엄청 많이 갖고 올 겁니다. 그래서 그 유임을 갖고 이론도 정립하고 기출문제 경향도 한번 훑어보시고, 예, 그렇게 살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그 유임을 보시면 가로놓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로놓기는 비어있을 때 매력이 있다 그랬더니 그래도 열심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답을 안 쓰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일단 쉬는 시간에 비어있는 걸 전부 다 사진을 찍으세요. 그렇죠? 사진을 다 찍어. 그리고 나서 제가 답을 불러드리면 거기다 쓰고, 그 다음에 핸드폰 갖고 열고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답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찍으세요. 그래서 가로놓기를 찍어서 수중 화장실 갈 때도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집에서 밥 먹으면서도 들여다보고, 예,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론을 좀 정립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단원이나 모의고사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 오늘 처음 받으신 분도 있고 미리 이제 풀어오신 분도 계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풀어오느냐 이런 문제를 좀 하세요. 자, 보통 한 시간에 20문제 이상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이론도 좀 찍어드리고 이러느라고 좀 늦게 나갔긴 할 건데, 보통 한 시간에 20문제 또는 30문제까지 풀어오세요. 그러니까 3시간 하면은 90문제, 최대 90문제, 아니면 70, 80, 90문제, 이 정도까지 풀어오셔야, 그 다음에 쫙 보고, 아, 요거는 쉬우면 제가 답만 불러드리고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면 지금 기출문제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거를 4주에 걸쳐서 하는 건 정말 불가능해서 제가 깊은 거는 좀 깊게 들어가고 쉬운 거는 답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이제 개념 부분의 문제를 보시면 이건 되게 아주 쉬운 거죠. 1차, 2차, 3차 예방을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가 제법 나오고요. 근데 이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 쉽게, 요새는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 1번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게. 자, 2차 예방에 해당되는 거 답은 몇 번이에요? 답을 불러주셔야 됩니다. 2번이에요. 그럼 1번은 뭐죠? 뇌졸중 두부 손상 관련 재활 프로그램이니까 3차. 2번은 2차. 3번은 적절한 식사, 운동과 같은 건강한 일상생활 교육이니까 1차.
자, 4번에 예방접종은 무조건 1차. 그래서 답은 변함없이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이요. 이거는 최근 들어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사가 복잡한 재반 건강 문제를 가진 대상자에게, 그렇죠? 대상자들은 한 가지 문제점만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관리 이외에도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뭐예요? 사례관리예요. 그래서 사례관리자들은 뭐 질병도 치료, 관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연계도 해주고 심리적으로 뭔가 해주기도 하고 옹호자 역할도 하고 모든 역할을 다 하는 게 사례관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유인물 자꾸만 갖고 와봤습니다. 유인물을 항상 옆에다 두고 같이 봅시다. 자, 사례관리란 다양한 문제와 함께 사회적 기능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들에게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지역사회 보호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둔 통합적 문제 해결 과정이야.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사례관리자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직접적인 실천,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간접적인 실천. 네,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럼 직접적인 실천은 뭔데요? 지지해주고 상담해주고 치료해주고 조언해주는 거. 그런데 비해서 간접적인 거는 공식, 비공식 자원을 연계 조정해 주는 거. 아, 연계도 하고 직접적인 것도 하고 간접적인도 하는구나. 이게 사례관리입니다. 자, 그래서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 자, 직접 서비스 제공자, 간접 서비스 제공자, 통합 서비스 제공자로 나눠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도 나눠서 외우지 마세요. 그냥 사례관리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감으로 좀 잡으시라는 거죠. 자, 일단 이행자, 상담자, 교육자, 조력자, 협조자 엄청 많습니다. 자, 그리고 간접 서비스에서는 중개자, 연결자, 아, 옹호자가 여기 들어가네. 옹호자가 뭔지는 아시죠? 네, 옹호자의 또 다른 말이 뭐더라? 대변인, 대변자. 그리고 협동자, 협의자, 통합 서비스 제공자에서는 상담, 교육, 조정, 옹호자. 그래서 무지무지 많은 역할을 하는 게 사례관리자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사례관리에 대해서는 벌써 2년 연속 나왔고 이번엔 좀 깊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하여튼 2번의 답은 1번이에요. 자, 그러면 3번. 자, 이것도 좀 자주 나오죠.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설정하는 거. 주어진 보기 중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잡으시면 돼.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지역사회 마인드로 들어오셔야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3번 문제는 좀 의외로 쉽지요. 답은 1번이죠. 결핵 발생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 왜? 왜? 결핵은 법정 감염병이거든요. 법정 감염병을 그대로 두면 엄청 많이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해주셔야 돼.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 법정 감염병이 나왔어. 그러면 우선순위 뭘로 잡으실래요? 1군이요. 1군을 먼저 잡으셔야 돼. 1군. 그래서 1군은 꼭 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일단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입니다. 자, 지역사회 간호활동 단계에서 지역주민의 참여의 의미. 자, 지역주민 참여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러면 지역주민 참여해서 가장 좋은 장점 뭘까요? 사업의 성공 확률이 높아져요. 주민이 참여를 하면 사업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주민이 참여 안 해. 그러면 망할 확률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왕 하는 거 사업 성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참여를 조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도대체 지역주민 참여의 의미, 의미가 뭐냐 이거죠. 어떤 거를 지역주민 참여했다고 얘기하느냐. 자, 1번. 정부 시책이나 관련 부서의 사업 내용을 직접 전달할 수 있으므로 사업 진행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자, 요거는 지역주민 참여의 장점이에요. 장점. 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두 번째, 지역사회 공동운명체를 강화시켜서 다른 개발 활동에 참여 의욕을 높일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장점에 해당이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보건사업 과정 중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생길 때 주민의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이것도 역시 장점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보건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공공보건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자, 요거는 전문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지역주민이. 근데 어때요? 지역주민이 참여되면 그만큼 전문성 오히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아, 지금 문제는 지역주민 참여의 의미를 설명하는 걸 얘기하는데 장점, 단점에 관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장점이고 4번은 오히려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이게 단점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전문성이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답은 4번이에요. 자, 5번입니다. 자, 간호가정 얘기가 나와요. 자, 간호가정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걸 어떻게 할까? 정리하고 할까요? 간호가정? 예, 간호가정 정리하고 갑시다. 나노들이 유인물에는 어디에 있냐면 6쪽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따로 네모를 쳐놨을 겁니다. 자, 간호가정. 자, 일단 간호가정 여러분들 보기 전에 머릿속에 있을 거니까 간호가정 단계 좀 얘기해 주세요. 맨 처음엔 사정, 그 다음이 예, 진단, 또 계획, 그 다음이 수행, 그 다음이 평가. 예전에는 이런 거를 물어보는 아주 유치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러진 않아요. 자, 사정 단계에 또 무슨 내용이 들어가는지 이것조차도 기억하셔야 했죠. 사정 안에 뭐가 들어가죠? 일단 뭐 사정 자료를 사정하는 게 자료 수집. 자료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지요. 그렇죠? 분석하고 나면 무슨 문제가 나온다? 건강 문제가 나온다. 물론 분석 단계는 또 순서가 있을 겁니다. 이따가 할 겁니다. 건강 문제가 나온다. 자, 건강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 중에서 각종 법규 지침서를 확인해서 활용해서 뭐를 뽑아낸다? 간호 문제만 뽑아낸다. 거기서부터 진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 문제가 도출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우선순위를 설정하게 되고 그 다음이 간호 진단을 내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중에는 바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간호 진단이 들어가고 우선순위 결정하고 상관이 없죠. 하여튼 이걸 우리 진단. 자, 계획에서는 제일 처음 단계는 목적을 설정하는 거죠. 자, 목적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그다음 뭐예요? 대답이 없으신다. 자, 목적하고 나면 각종 활동과 수단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치? 간호활동, 간호방법이라고도 합니다. 활동과 수단을 선택을 해요. 자, 그리고 나면 뭐를 하냐면 수행계획을 짜는 거죠. 자, 그다음이 뭐냐면 평가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평가계획은 언제 한다? 계획 단계에서 한다. 다시 말해서 수행 전에 평가 계획을 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수행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각각이 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거 한번 훑어봤고 자, 요거 갖고 유인물 다시 볼게요. 자, 맨 처음에 사정. 사정의 첫 번째가 자료 수집이었습니다. 자, 자료 수집 옆에 정보 면담 설문지 조사 참여 관찰 차창박 조사 여기까지가 몇 차 자료? 1차 자료. 그 다음에 간접 정보 수집이 몇 차 자료? 2차 자료.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자료는 몇 차 자료? 2차 자료를 먼저 해야 돼. 그리고 1차 자료로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1차 자료 중에서는 차창박 조사를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는 설문지 조사를 마지막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론에서 우리 충분히 배웠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 분석하는 단계. 이거 순서대로 안 써놨습니다. 자, 쫙 보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분류 단계,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거 요약 단계,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게 비교 확인 단계, 마지막으로 결론 단계. 자, 이 중에서 편하 그림 그래프로 작성하는 단계 무슨 단계? 요약 단계. 요게 요 부분이 시험 문제도 나왔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건강 문제가 도출이 됐어. 그리고 나서 간호 문제로 가기 위해서 뭐를 확인한다고요? 각종 법규 지침서를 확인한다. 각종 법규 지침서를 확인해서 간호 문제를 도출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선순위 해도 되고 간호 진단 해도 된다 그랬어. 그래서 이제 간호 진단. 간호 진단하면 무슨 진단? 네? 오마 진단. 자, 오마 진단은 크게 네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수준? 첫 번째. 제일 큰 거. 영역. 영역이었습니다. 영역은 모두 몇 개의 영역이냐면 네 개의 영역이죠. 네 개의 영역이 뭐냐면 환경, 사회 심리, 생리, 건강 관련 행위 영역. 네 개입니다. 여기 시험 문제 또 나왔습니다. 네 개의 영역 외우셔야 돼. 환경, 사회 심리, 생리, 건강 관련 행위 영역.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문제죠. 자, 문제하면 44개 문제 또는 어떤 책에서는 42개 문제로도 나와요. 두 개 다 기억해 주셔야 돼. 44개, 42개 문제. 자, 세 번째 수준은 뭐냐면 수정인자죠. 수정인자. 수정인자는 두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접근했는데, 두 가지 뭐냐면 하나가 대상자, 또 하나는 문제의 심각도를 규명하는 거죠. 자, 대상자는 뭘 하는 거야? 이 일이 개인에게 일어났느냐, 가족에게 일어났느냐, 또는 지역사에 일어났느냐, 이런 걸 규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심각도는요? 요 질환이, 요게 잠재적인 거냐, 실질적인 거냐, 건강 증진에 관련된 거냐, 이거를 규명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두 가지를 규명해 줘야 되는 게 수정인자. 자, 그리고 나면 네 번째 수준은 뭐예요? 증상과 징후. 증상과 징후를 네 번째 수준에서 이거 다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마하진단은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나면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자,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이런 식으로 나왔었습니다. 근데 요렇게도 나왔었어. 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한론, BPRS, 브리안트. 그래서 우리 이론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었었고요. 요거에 대해서 각자 한론은 뭐를 제시하고 브리안트는 뭐를 제시하고 이런 거 있거든요. 요거 좀 외우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일단 1번 문제 심각도는 누가 얘기를 했게요? 요 셋 중에서. 셋 다 했습니다. 셋 다. 심각도는. 자, 그 다음에 자원의 동원 가능성. 자원의 동원 가능성. 동원성. 자, 한론이 제시했습니다. 한론. 자, 세 번째는 꼭 얘기해 주셔야 돼. 사업의 추정 효과. BPRS. 그렇죠. BPRS. 자, 난이도. 난이도. 브리안트가 얘기했습니다. 브리안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의 존재, 한론이 제시했습니다. 한론. 자, 지역사회 관심도 브리안트가 제시했어요. 브리안트. 그래서 이 중에서 우리는 BPRS 좀 기억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으로 들어갑니다. 자, 계획에는 제일 처음 목표 설정. 자, 목표 설정에는 일반적인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장기 목표 어떤 걸까요? 일반적인 거. 그리고 수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결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장기 대부분 뭘로 표현할까? 장기 목표 결과로 표현합니다. 결과.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하고 원인을 해결하는 걸로 목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장기 목표는 문제를 해결하겠지. 자, 밑에 예를 쓴 거는 목표가 아주 잘 짜진 거죠. 자, 잘 짜졌는지 안 짜졌는지 뭘 보면 알아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6화 원칙 중에 왜만 빠진 나머지가 다 나와 있잖아. 그래서 목표는 아주 잘 짠 거다. 그래서 목표가 자음증 잘 짜진 건 뭐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좀 나옵니다. 슬슬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목표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간호 방법 및 수단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간호 수단 써봤습니다. 자, 일단 번호 붙이세요. 방문활동 1번, 건강관리실 2번, 건강계약 3번, 4번 집단지도. 그래서 번호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자, 자신들의 건강 문제를 위한 자조정신이 배양된대. 아,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 계약. 3번입니다. 또 하나 찾으라면요. 응? 또 하나 찾으라면. 집단지도? 아니야. 집단지도는 자기 스스로 건강을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 1번? 방문활동? 이것도 아닌데. 건강관리실. 건강관리실 왜요? 내가 오늘은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내가 오늘은 보건소에 내과 가야 되겠다. 자기 스스로 가는 거잖아요. 누가 강제로 끌고 가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자조정신이 배양될 수 있는 거는 2번, 3번. 자, 2번입니다. 환경위생 개선과 계속 관리할 목적으로 실시하는데. 아, 환경도 개선하고 계속 관리할 거를 목적으로 하는데 몇 번이 괜찮아요? 예, 1번이 괜찮아요. 방문이 괜찮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대상자가 이용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 2번이죠. 2번. 자, 네 번째입니다. 대상자의 자가 간호 능력이 향상되는데, 셀프 케어가 증가된대. 뭘까요?
계약이에요. 계약 3번. 자, 환자의 조기 발견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거 몇 번? 1번. 자, 목표 달성이 촉진되므로 경제적이래요. 아, 목표 달성이 촉진이 된대요. 이게 3번이에요. 건강계약이에요. 7번입니다.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대요. 예? 타인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오히려 자신감을 얻어. 이게 4번이에요. 집단지도예요. 해결 방안이 개개인에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어? 개개인에게 적용하기는 어려워. 왜? 집단지도 4번이죠. 집단지도를 했기 때문에 이걸 개인에게 적용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죠. 이제.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간호수단 했고요. 간호수단이, 그리고 매체 활용. 자, 매체 활용도 번호 붙입시다. 1번 서신, 2번, 3번, 4번 게시판, 5번 방송, 6번 컴퓨터. 자, 1번이에요. 보건교육을 실시할 때 보조자료로 흔히 사용하며 보건교육의 내용을 보다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담을 수 있고 다른 매체보다 신뢰감을 준대요. 뭘까요? 네, 3번이죠. 유인물이면 신뢰감이 좀 높습니다. 자, 2번 보시면 대상자가 갖게 되는 방문객에 대한 부담감이 없고 가정 방문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전화예요. 2번입니다. 그래서 선별할 때 꼭 전화부터 드립니다. 자, 세 번째요. 아, 이건 금방 알겠다. 대량으로 정보를 저장 관리할 수 있대. 뒤는 읽어보나 마나. 답은 6번이 되죠. 컴퓨터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약속 날짜를 어겼을 때 다음 날짜를 알려줄 때 쓸 수 있대요. 그러나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매체는 아니래. 그러면 예, 1번 서신이 되죠. 자, 5번입니다. 긴급하게 알려야 할 지역사회 주민에 대한. 아, 긴급하게면 예, 5번 방송입니다. 자, 6번입니다. 대상자의 시각을 시각을 자극해. 그러면 게시판밖에 없겠죠. 4번.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수행계획을 짜. 이런 걸 다 선택해서 수행계획을 짠 후 평가계획을 합니다. 자, 평가계획은 자, 1번, 2번, 3번. 자, 주민들을 참여시켰을 때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건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평가계획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결정해야 돼. 자, 네 개입니다. 평가자, 그 다음에 평가시기. 그 다음에 평가 도구, 또 하나가 평가 범위, 범주를 결정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평가계획에서 뭐를 결정해야 되느냐. 이것도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수행을 해요. 자, 그리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자, 평가 쪽은 조금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일단 평가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체계 모형에 따른 평가 범주 이걸 먼저 썼습니다. 자, 번호 붙입시다. 사업 진행에 대한 평가 1번, 목표 달성 정도 2번, 사업의 효율성 3번, 사업의 적합성 4번. 다 나왔나요 지금? 응? 체계 모형에 따른 거 다 나왔나요? 뭐가 하나 안 나왔어요? 투입에 대한 평가가 없지요? 네, 투입에 대한 평가를 하나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5번이라고 하는 게 좋겠지. 자, 1번입니다. 구체적인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해서 차기 계획 수립에 참고하도록 한다. 몇 번? 예, 구체적인 목표 성취 여부를 평가한대. 뭘까요? 2번. 자, 2번입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데 투입된 노력, 즉 인적, 물적 자원 등을 비용으로 환산해서 그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이 얼마인지를 산출하는 거래. 투입분의 산출 같은 느낌이 들으셔야 돼. 답은 네, 3번이에요. 또 비용 얘기가 나오면 무조건 효율성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간호시간, 가정방문 횟수, 인력이나 물품 소비 정도의 평가. 이거 투입 5번이죠. 5번. 자,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수행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거래요. 예, 이거는 1번. 진행에 대한 평가. 자, 5번. 여기 좀 자주 나오는 거라 그랬죠. 고혈압 관리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이 100명이래. 그리고 전 고혈압 대상자가 이 100명이 몇 퍼센트인지를 산출하는 거. 이게 예, 적합성에 대한 평가. 답은 4번이죠. 이게 시험 이제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6번 보시면 사업의 결과 인적 물적 자원이 충족됐는지를 보는 거야. 충족됐어? 자원이 충족됐어?
이게 뭐예요? 이게 은근히 틀리시더라고요. 사업의 결과, 인적 물적 제한의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거야. 그러니까 목표 달성됐느냐를 보는 게 아니라 충족이 됐느냐. 충족이 됐다면 이 사업은 적합한 사업이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 4번이에요. 적합성에 대한 평가예요. 자, 7번입니다. 목표 성취 기여한 사항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거야. 아, 목표가 달성이 됐는데 어떤 요인 때문에 달성이 됐지? 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번이에요. 2번. 그러면 또 이렇게는 하는 건 어때? 목표 성취에 방해되는 요인이 뭐였지? 이걸 보는 거네요. 그것도 2번이에요. 그치? 자, 사업의 순서와 진행 정도를 파악하는 거? 예, 1번. 자, 9번입니다. 가정 방문 횟수, 인력, 물품 소비 정도. 모두 5번이죠. 5번. 사업의 단위 목표량에 대한 투입 비용. 단위 목표량의 투입 비용이 어느 정도를 산출하느냐? 예, 이게 효율성. 답은 3번이에요. 자, 좀 계속해서 하면 좀 힘들다고 얘기하세요. 고개를 숙인 채 자자. 이러지 마시고. 그치? 자, 2번 사업 과정에 따른 평가 번호 붙입시다. 구조 평가 1번, 과정 2번, 결과 3번. 자, 1번이에요. 사업 인력의 양적 충분성, 시설 장비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구조 평가 1번. 목표 대비 사업의 진행 정도. 예, 2번입니다. 사업의 진행 정도니까 사업의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이냐? 3번. 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 보. 그 다음에 사업 정보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아, 정보에 대한 평가예요. 그러면 이거 뭐죠? 예, 구조평가지. 구조평가. 자, 5번입니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 역량이 강화됐느냐? 예, 3번. 자, 사업 이용자의 특성. 2번이죠.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 이거 은근히 틀려요. 사업 이용자의 특성에 대한 평가. 2번입니다. 자, 제공된 서비스의 질에 대한 평가. 응? 2번, 2번. 이것도 꽤나 틀려요. 6번, 7번 꽤나 틀립니다. 이용자의 특성, 서비스의 질 모두 과정평가예요. 자, 8번째입니다. 사업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냐? 1번, 1번. 일정, 인력, 예산 등이 각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1번, 1번. 자, 대상자의 만족도, 담당자의 만족도 몇 번? 3번도 되고 2번도 되지요. 자, 11번입니다. 이환율, 유병률, 사망률 하면은 3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냥 넘어가시고 네 번째, 돈합에 대한. 자, 돈합에 대한 겁니다. 1번 투입, 2번 진행, 3번 결과. 자, 기구, 물품, 도구 몇 번? 1번. 자, 대상자 간호사의 만족도 2번 아니면 3번. 프로그램의 참여율 2번. 이거 틀린 사람 꽤나 많아. 외우셔야 돼. 효율성 3번. 예산 1번. 지식의 변화 3번. 그치. 자,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분류. 그래서 이렇게 나누죠. 과정평가, 역량평가로 나눕니다. 역량평가는 다시 결과평가, 역량평가, 산출평가로 나눠요. 요 세 개 중에 가장 단기적인 평가가 뭘까? 결과겠죠. 가장 장기적인 게 산출일 겁니다. 자, 번호 붙일게. 결과 1번, 영향 2번, 그 다음에 산출 3번. 가장 단기적인 거, 계량화가 가능한, 아, 제가 잘못 말했다. 이게 산출이야. 가장 단기적인 게 산출이야. 그럼 가장 장기적인 게 결과지. 가운데 낀 게 영향이고요. 그럼 2번, 보다 장기적이고 주관적이야? 그럼 이거는 결과평가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맞지? 아니구나, 잠깐만. 보다 장기적이고 주관적, 저도 헷갈리나 보다. 잠깐만. 자, 이거 역량평가부터 해결합시다. 가장 단기적인 게 산출이야. 그치? 그 다음에 중간에 낀 게 뭐죠? 역량평가. 그리고 결과평가가 가장 장기적인 거. 그러니까 2번은 답이 2번 같아요. 맞나? 계량화가 힘든 효과다. 질적인 면이 많은 거.
근데 3번을 보시면 가장 오랜 후에 나타나는 효과야. 그러니까 3번을 1번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공유해 주시고요. 이런 건 잘 나오진 않긴 해요. 자, 그럼 6번도 봅시다. 6번 이거 절차, 평가 절차. 그 옆에 순서 아니에요. 순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자, 평가 절차도 요거 시험 문제 좀 나왔었죠. 자, 제일 먼저 뭘 할까요? 평가 절차. 평가 대상 및 기준을 설정하셔야지. 두 번째는 자료를 수집해요. 세 번째는요, 비교하셔야 되겠죠. 비교를, 비교해. 그래서 네 번째가 가치 판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뭘까? 재개회. 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간호 과정 다 끝이 났고요. 자, 다시 이제 문제로 옵시다. 자, 5번이에요. 자, 사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내용이야. 사정. 사정 단계입니다. 우린 다 해봤으니까 대답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1번. 금연 전문 강사가 대학을 방문해서 개별 금연 교육을 실시했대요. 이게 뭘까요? 수행이지 뭐. 수행. 자, 2번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두 개 대학의 흡연율을 다른 지역과 비교했대요. 이게 뭘까요? 이게 사정이에요. 그치? 비교하는 겁니다. 비교 분석. 자, 흡연 대학생의 30%가 금연에 성공한다로 목표를 설정했다. 어느 단계? 계획 단계. 네, 목표를 설정한 거니까. 자, 네 번째, 금연 성공률을 6주, 12주, 6개월 후에 평가하기로 하였다. 평가 계획을 세운 거죠. 계획 단계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6번입니다. 우리 캐나다의 라논드 꼭 기억하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논드를 왜 기억할까요? 건강에 관련되는 요인을 몇 가지로 얘기했어? 네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생활 습관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한 말이 아닌 거 뭐냐 이거죠. 자, 우리 심심하니까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인 거죠. 몇 퍼센트 얘기를 했죠? 20%. 생활 습관 50%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 정도 얘기했나요? 안 했죠. 대신에 뭐 얘기했어요? 환경 얘기했습니다. 몇 퍼센트? 20%. 그리고 보건의료 조직 10%. 답은 3번이네요. 자, 지역사회 간호사 오렘이론. 자, 오렘이론 하면은 요거죠. 동그라미. 자, 오렘이론 하면 동그라미입니다. 자, 얘기해보세요. 자가, 간호, 요구. 그리고 자가, 간호, 역량. 얘네 둘 간의 갭을 자가, 간호, 결핍 현상이라고 표현했고요. 자가, 간호, 결핍을 간호에 주는 걸 뭐라 그랬죠? 간호 역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간호사가 그냥 간호 역량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뭐, 간호 체계를, 간호 체계를 설립한다. 그럼 간호 체계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다 해주는 거, 뭘까요? 전체적 보상 체계. 그 다음에 부분만 해주는 거, 부분적 보상 체계. 또 하나, 교육만 해주는 거, 지지적 교육 체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가간호 요구는 요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 요 단어들만. 자,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오랭이론을 적용해서 간호 목표를 설정했다. 요런 말이 나와야 되겠지. 자, 가출 청소년이 가족과의 원만한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을 유지한다. 아, 상호작용하는 거 이거 우리 간호이론에, 가족이론에서 배웠는데. 가족간호이론에서.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네, 이거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론에 관한 거지. 오랭의 자가간호이론은 아니에요. 자, 당뇨 질환을 가진 노인이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가간호를 수행한다. 자가간호 나왔네.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자, 3번은 뭘까요? 치매 노인을 둔 가족이 환경 변화 속에서 역동적인 평형 상태, 역동적인 평형 상태, 뭐 체계 이론, 체계 이론. 자, 4번입니다. 재혼 가족이 새로운 구성원과 변화된 가족 환경에 적응 반응을 나타낸다. 적응 이론, 로이의 적응 이론. 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이론도 이렇게 슬슬 나오거든요. 자, 8번입니다. 자, 통합건강증진사업. 2014년부터 했던 거. 그건 통합건강증진사업 그전에는 뭐였는데? 그냥 건강증진사업. 그럼 그전에 건강증진사업은 어떤 사업이었는데요?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밑으로 내리는 거. 그래서 상위 하달식. 그러면 누가 계획을 짠다 그랬어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획을 짜서 밑으로 내리는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2013년부터는 어땠어요? 장관이 계획 짜는 건 여전하지. 장관이 기본적인 계획을 짜고 기본적인 계획을 짜서 밑으로 내려요. 시도지사한테 내립니다. 그럼 시도지사는
이 중에서 우리 시, 우리 도에 맞는 사업을 몇 개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거랑 통합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밑으로 내려. 그럼 시군구청장이 또 기본계에 시도지사의 실행계획에서 자기에 맞는 시, 군, 구에 맞는 사업을 꺼집어내.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업이랑 같이 통합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합건강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통합건강진 사업의 기본 방향 중 옳지 않은 건 뭐냐. 자,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렸는데요. 일단 문제들 잠깐, 유인물 좀 보세요. 자, 유인물을 보시면 지역사회 통합건강진 사업은 이거예요. 지자체가, 이때 지자체라는 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을 지자체라고 합니다. 지자체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 실천,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해서 지역 특성, 주민 수요에 맞게 기획 추진하는 사업, 이걸 통합건강진흥 사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기존의 전국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국가주도형 사업 방식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 방식으로 개선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약간 네모칸 보이시나, 기존 게 있고 오른쪽 게 통합건강진흥 사업입니다. 이 차이점을 좀 알아두세요. 자, 하나는 사업 내용 및 방법을 지정해서 지침해요. 그러나 지금은 사업 범위 원칙 중심의 지침. 그러니까 원칙 중심이에요. 자, 예전에는 중앙 집중식이야. 그러나 지금은 지방 분권식. 자, 예전에는 지역 여건과 무방한 사업을 줬지만 지금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고 있고요. 산출 중심이야. 근데 지금은 과정이나 성과 중심의 평가요. 아, 산출이 아니고 성과 중심이고 과정 중심이구나. 이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하나는 분절적 사업 수행으로 비효율적이지만 지금은 보건소 내외 사업과 통합 연계해서 활성화한다는 거죠. 이 차이점이 한번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좀 차이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위해서 사업 구성을 밑에 써봤습니다. 이 중에서 1번 특성화.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다른 사업. 그러니까 차별화된 사업 개발. 그러면 두 번째 보시면 헬스플랜 2020의 주요 목표 달성. 이거는 모든 지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효율화, 그리고 자율화, 그리고 책임. 그러니까 니네가 스스로 하되 책임은 니네가 져. 라는 거죠. 그러니까 효율화, 자율화, 책임성. 이걸 좀 기억하셔야 돼.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연계, 협력, 소통. 주민들과의 소통이겠죠. 그래서 이게 통합건강진 사업이다. 라고 보시면 돼. 자, 요거 갖고 문제가 풀어질 것 같아요. 자, 볼게요. 문제 들어갑니다. 옳지 않은 것은냐. 자, 분절적인 단위 사업 중심에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런데 이걸 효율성이래. 그럼 우리는 문제 풀 때, 아, 이게 효율성이 맞아? 아닌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묻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문장하고 가로 안에 있는 말이 연계가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효율성, 자율성, 형평성, 책임성,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거죠. 아까 제가 외우라는 거 기억하시죠? 효율성 있었었죠. 자율성 있었었죠. 그리고 네가 자율적으로 했으면 네가 책임져. 책임져. 근데 형평성은 없었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 가로 있는 말을 힌트를 얻으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그러니까 요 그림이 나왔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두 개를 비교하는 아까 기존 국가보조사업과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차이점이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올 것 같아서 이걸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린의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양.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매번 나오는 거. 자, 이것도 좀 정리를 합시다. 뭐, 정리 좀 많이 하셨겠지만, 기본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자, 맨 처음에 뭐부터 시작할까요? 사회적 진단 단계. 자, 사회적 진단 단계는 뭐를 알기 위한 거예요?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찾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자, 요거 끝나고 나면 뭐 할까요? 역학적 진단 단계. 자, 역학적 진단 단계는 뭐를 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1순위를 찾는 거예요. 1순위. 자, 그래서 1순위 찾으면 그 다음 단계 뭐 할까요? 네? 그 다음. 행동적, 환경적, 진단 단계. 네? 행동, 환경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뭐냐면, 1순위 찾았고, 그 1순위 문제에 원인이 되는 행위, 원인이 되는 환경을 찾는 거예요. 원인을 찾는 겁니다. 이 단계 끝에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그치?
자, 네 번째 단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뭘까요? 교육적, 조직적 진단 단계. 그렇죠? 그러면 이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뭐를 찾는 단계? 소인 요인, 그 다음에 강화 요인, 또 가능 요인을 찾는 단계. 이 중에서 촉진 요인은 뭐랑 똑같아요? 가능 요인이랑 똑같습니다. 촉진 요인. 자, 요거를 찾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정책적 행정적 진단 단계. 그 지역의 정책, 그 지역의 행정을 찾는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수행을 합니다. 자, 수행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평가를 하는 거죠. 자, 평가도 무슨 평가일까요? 과정평가, 그 다음에 역량평가, 그 다음에 결과평가. 그래서 그게 이렇게 있습니다. 너무 삐져나왔다. 자, 과정평가는 몇 단계를 보는 거예요? 과정평가. 1, 2, 3, 4, 5. 그러니까 4, 5단계.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얘는 4, 5단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역량평가는 3, 4단계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평가는 그래서 삶의 질이 어떻게 됐는데 이걸 보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요게 이제 최초의 이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약간 변형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형등이 나와서 뭐랑 뭐랑 합쳐졌다 그랬어요. 역학하고 행정 또 환경, 행동 환경 요걸 합쳐졌어. 그래서 1, 2, 3, 4, 5, 6 이렇게도 합쳐졌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또 변형등이 또 나왔어. 자, 나눠드릴 유물입니다. 자, 나눠드릴 유물.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알고 계셔야 돼. 변형됐다고 해서 그것만 짤랑 외우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제 쪽은 한 2쪽인가 3쪽인가 저한테는 3쪽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2쪽에 밑에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또 나 이번에 최근에 나온 책에는 또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입니다. 자, 시작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보세요. 바람직한 성과 확인. 그러면서 거기 안에 다 들어갔죠. 사회, 역학, 행위, 환경 다 들어갔습니다. 이게 하나야. 자, 그리고 옆에 가시면 필요한 거 확인하기야. 교육적, 기술적, 생태학적으로 필요한 거 확인하기. 이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4단계예요. 4단계. 성향, 촉진, 강화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세 번째가 행정, 정책, 재정적인 요구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실행하고 과정평가, 역량평가, 성과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걸 수정시켜서 자꾸 이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수정된 거 뭐가 합쳐진 거예요? 요게 몽땅 합쳐진 거예요. 요게 몽땅 합쳐져서 1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이게 2단계, 3단계, 4, 5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게 자꾸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를 그냥 하나를 뭉쳐서 어떤 분이 문제를 내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계셔서 하나를 뭉쳐서 이걸 한 단계, 또 이걸 전부 다 합해서 1단계. 이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9번 문제 들어가시면, 자, 다음과 같은 진단을 내렸다면 어느 단계냐면, 자, 지역사회 주민의 고혈압, 식이 조절에 대한 지식과 신념이 부족해서 의료시설 이용이 부적절하다. 자, 지식과 신념 하면은 이게 무슨 요인에 들어갈까요? 성향 요인이죠. 그 사람의 소인 요인. 그 소인 요인을 찾아내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4단계잖아. 4단계. 이게 뭐냐면 교육적, 생태학적. 그럼 교육적 지지죠. 그리고 교육적 조직적인데 여기 생태학적인 것도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1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보세요. 요 보기 전 잠깐만 3번을 보세요. 보기 3번. 3번을 보시면 역학하고 행위 환경을 묶어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몇 단계? 요걸 묶은 거. 네. 그걸 묶어서 2단계로 본 거예요. 이 책은. 그래서 이것도 변형된 프리시드 모형이다. 수정된 프리시드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이에요. 기역, 니은의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입니다. 자, WHO의 유럽 사무국은 헬스 21을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자, 국가 간 기대 수명의 격차를 최소 30%로 줄이고 사회 경제적 집단 간 기대 수명의 격차를 최소 20% 줄일 것을 권고하였다. 이 문제를 읽으면서 굉장히 소름 끼쳤습니다. 이게 뭐지? 네, 그 다음 걸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도 3차 헬스 플랜 2020, 그러니까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 수명의 연장, 또 뭐
건강 형평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럼 목표가 두 개입니다.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유인물 잠깐만 볼게요. 자, 유인물 보시면 거기 열 번째 보이시죠? 헬스플랜 2020의 비전 있습니다. 온 국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 세상. 자, 장기 건강 목표가 두 개야. 건강 수명의 연장, 건강 형평성 제고. 헬스플랜 2020의 건강 수명 몇 살? 75세. 75세로 잡고 있고요. 헬스플랜 2010은 72세인가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렇게 달성했어요. 그래서 목표를 75세로 잡았고, 건강 형평성 제고. 요게 목표인 거야.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사업 목표가 건강 잠재력 강화, 질병의 조기 사망, 건강 요건 격차에서. 예. 이런 것들은 굳이 보지 마시고, 그냥 장기 건강 목표만 좀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요게 시험 문제 나왔구나 하시면 되고요.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